자, 이제 재판의 종료. 이것도 이제 거기까지 하고 진도는 오늘 안 나갈 때 추워가지고 그지 무릎이 시려서 죽겠다. 아, 재판은 아까도 했지만 형식 재판, 실체 재판 두 가지로 나눠지고. 형재판은 검사는 재판을 그 서류 전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검사가 해놓은 그 기소의 형식만, 외관만 보는 거야. 외관만. 일본말로 말하면 왁구만 보는 거죠, 왁구만. 왁구만 보고 그 내용이 올바른가 그런가는 실제 재판에서 하는 거고. 형재판이 그래서 그 조건 재판이라고도 해요. 그게 돼 있죠. 조건 재판. 메모가 돼 있을 거예요. 조건 재판이라고도 하고 실체 재판을 본안 재판이라고도 한다. 조건 재판, 본안 재판. 자, 요 용어 본안 재판에도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용어를 이 본안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안이라는 게 바로 유구야. 유죄냐 무죄냐 살인범이냐 아니냐. 이게 본안이라는 말이 본래 안건 이 말이지. 본래 안건. 본래 하려고 했던 것들. 요거란 말이야. 본안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거죠. 살인범이냐 아니냐. 이게 원래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외 거는 전부 다 본안 외야. 본안 외. 그래서 뭐 보석을 해줄까 말까. 이거 본안이 아니지. 그지? 본안이 아니지. 보석금이 얼마가 되느냐. 1억을 내야 되느냐. 5천만 원을 내야 되느냐. 이런 건 본안이니까 아니, 본안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구속이 적법하냐 안 하냐. 본안에 관한 게 아니라고. 본안 재판이라는 거는 유죄 무죄 판결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형식 재판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관할 위반 판결, 그다음 면서 판결, 공수가액 판결 결정. 요거를 이제 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뭐 계속 반복될 거니까 저절로 외워지는데 미리 외우는 틀을 오늘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먼저 관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각 도시마다 대도시마다 관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그 대도시는 자기 행정구역을 관할하겠죠. 인천은 인천, 인천지방구는 인천 행정구요. 수원지방구는 수원행정구역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것을 땅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또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토지관할, 토지관할. 그래서 인천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돼 있다고. 근데 인천지방법원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합의부 재판부 단독반사 재판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게 형사소송에 말하는 관할이고 그렇게 사건의 경주에 따라서 사물의 경주에 따라서 나누는 관할을 사물 관할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지? 사물 관할로 부르고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그렇게 나눈 것을 신급 관할이라고 합니다. 신급 관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야 나는 처음부터 대원 재판 받을래. 너 시시한 지방법원에서 재판 안 받을래. 대본에 기소해버려. 대본에 나 재판 받을래. 안 되겠죠. 대본에 바로 기소가 됐으면 1심으로 내려보냅니다. 신급 관할 위반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할입니다.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신급 관할. 그래서 이게 인천 게 아니다 그러면 관할만 판결하겠죠. 그다음에 단독 사건이 합의부에 기소됐거나 합의 사건이 단독 기소됐으면 또 관할만 판결하겠죠. 자, 그다음에 면서 판결, 공사 판결 결정인데 공소장이 있어요. 공소장. 아이고 깨졌네. 공소장이 있습니다. 공소장을 한번 미리 봐보죠. 강의 노트에 요게 깨졌으니까 강의 노트에 있을 거예요. 찾아봐보자고. 중간쯤 있어요. 공소장이 강의 노트 59페이지에 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 노트 이게 서브 노트가 아니야. 강의 노트는 서브 노트가 아니고요. 판서 여기 판서 노트입니다. 보충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노트를 따로 만들어야 되냐? 남이 만든 서브 노트는 의미가 없고요. 자기 만든 서브 노트 이제 요약집인데 요약하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한 부분 몇 군데만 이렇게 요약해서 책을 걸 요약해보되 이 책을 다 시험장에 내가 이거 갖고 와야지 요약하는 거는 형사소법만 하게 됩니다. 한 과목만 하게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주 복잡한 것들만
한마디 해도 뭐 이해가 안 되고 안 외진다 그런 것들만 몇 가지만 해보시고 마세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1년 내내 해도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거기 이게 무슨 사건이냐니까 그 이제 영화도 오래된 영화인데 부러진 화살로 영화화된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런 설명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 58페이지에 실제 사건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면 주변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좀 깊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이제 그 부러진 화살 서울대 성균관대학교 김명호 교수 사건인데 이 김명호 교수가 수학과 교수인데요. 학교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문제 때문에 학자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래서 재임용이 거부되자 성균관대학교하고 재임용 소송을 하는데 판사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자꾸 판사들이 이 학교 편을 들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집니다. 자기 치자 항의하려고 이 판사를 그 석궁을 들고 와서 항의하다가 석궁이 발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박부장 판사가 그걸 좀 부풀린 것 같아요. 사건을 보니까 부풀려가지고 안 맞았는데 맞았다. 그래서 처음에 신문을 봤을 때 이게 아주 나쁜 새끼인 줄 알았어요. 판사를 화로 쏴 죽이려고 그래서 이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그게 재판 과정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이 김명호 교수를 공소장을 기소해서 이제 처벌해달라고 공소장을 내죠. 소장을 냅니다. 제목 공소장으로 돼 있죠. 공소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검사 조조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나와 있죠. 피고인. 피고인 그 밑에 죄명 나와 있고요. 피고인 이름이 김명호고 지금 당시 5, 7년생이네요. 그러면 지금 60 이제 됐겠네. 직업, 주거, 본적 나오고 이제 본적은 없어졌죠. 이게 옛날 거니까 죄명 나오고 공소사실 나오고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을 맡음이었는데 뒷페이지 넘기면 그 공소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로 기소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막 쭉 그 스토리가 있죠. 왜 보복이라 하고 뭐 석궁을 쏘고 해서 뭐 쏴가지고 사람을 다치겠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적용법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몇조 위반 돼 있고 뭐 형법 몇조 위반 돼 있고 신병 사람의 몸을 신병으로 그러죠. 구속됐다 체포됐다 변호인 그 다음에 부침 첨부 서류들이 있죠. 현행범 인수통지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재판 청구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뭘로 처벌해 달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소장이에요, 소장. 소장인데, 일반 소장은 공짜가 붙어 있다 그랬죠.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청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기소한다. 그리고 뭐 몇 년에 처해달라 이거는 마지막에 그 판사가 구형을 하죠. 공소장에는 적진 않아요. 피고인 죄명 뭐 적용법조 이런 걸로 해서 무선죄로 처벌해달라라고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잘못 적었잖아요. 뭐 피고인 이름이 없다. 그다음에 뭐 죄명 기재가 없다. 공소사실이 뭐 별지라는 게 따로 된 종인데 그게 뭐 하다 보니까 빠졌다.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된 거죠. 그럼 공소기각을 해버려요. 이게 공소장이고 공소장이 법에 맞게 안 해왔으면 공소 기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그 고용위가 실형을 맞았죠. 징역 2년,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그래서 아직 아마 실형 살고 전자발찌는 부착하고 다닐 것 같고 공개 계속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조연아는 징역 맞았고요. 자, 이런 재판들을 하는데 먼저 319조가 관할 일반 판결입니다. 판결. 중요한 표현이 판결. 결정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판결하고 결정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구두변론을 여느냐 아니냐 그지. 사안이 간단하면 결정하겠는데 구두변론을 연다는 말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에 관한 것은 검사의 변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사유로 이대 기소를 했는지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26조 면소 판결. 판결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판결 나오면 항상 결정이 아니냐 조심해야 돼요. 피자 피고인 구별하는 거 문제 자주 만든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잘 바꿔놓는다 그랬죠. 또 판결 결정 자주 바꿔놓습니다. 결정 들어갈 자리에 판결, 판결 들어갈 자리에 결정. 그래서 그런 데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죠. 확정 판결이 있는 때, 사면이 있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의 법령 개표를 행위 폐지됐을 때인데, 첫 번째 확정 판결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만을 말합니다.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 기판력 있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 무죄 판단을 내린 거죠. 유죄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을 또 판단하기를 못하게 만든 것이 일사부재료로 기판력이니까. 그래서 유죄 무죄 확정 판결이 여기서 말하는 확정 판결이고요. 형식 재판인 관할 위반 공소 기각은 저 서류만 봤죠. 내용은 안 봤죠. 그죠? 그래서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유죄, 무죄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소 판결도 형식 재판으로 보지만 여기에 넣습니다. 면소 판결에 난 것에 대해서 또 기소하면 또 면소 판결을 내려요. 여기 확정 판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만을 말한다.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은 유죄, 무죄, 면소까지다. 그 다음에 사면 있는 때 사면. 요번에 한번 사면이 단행이 됐죠. 사면이. 근데 사면을 누가 해요? 옛날에 왕이 했었어요, 왕. 왕이 하는 것을 요즘에는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죠. 대통령이 사면합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말하고 특별 사면은 안 들어가긴 합니다. 뭐 이런 상세한 것은 모르셔도 돼요. 당장은. 그래서 대통령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면이다. 여기서 말한 사면 일반 사면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공소시효.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죠? 공소시효. 일정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되니까,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일정 시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 못하죠. 그죠? 살인죄의 경우는 25년으로, 15년에서 25년 확대됐다가 고의살인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백 년이 있더라도, 몇백 년이 있더라도 살인죄에 대해서 증거만 있으면 처벌 가능하죠. 공소시효. 그래서 기소해놓고 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더라. 뭐 그 고의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됐을 뿐이지 과실치사, 상해치사는 그것도 공소시효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또 공소시효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십몇 년밖에 안 돼요. 장기 10년 이상은 10년이니까 10년 지나 버리면 공소시효 완성됩니다. 고의살인이라는 줄 알고 기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뭐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더라 이러면은 공소시효가 10년밖에 안 되니까 이미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해당해요. 그럼 판사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형벌 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할 권리가 없다 해서 소송을 면제해 줍니다. 면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법령 후 범죄 후 법령 개표를 형이 폐지됐을 때 형이 폐지될 때 형법에서 하려 다룰 겁니다. 반성적 고려로 형이 폐지됐을 때만 말해요. 자, 그래서 일단 노랗게 된 부분 동그라미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학사 공개, 학사 일정 공개하라. 학사 공개, 학사 일정 공개하라. 그러면 면소해 줄게. 그렇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주 써요. 학사 공개. 자, 그다음에 공수기가 판결하고 공소 결정 있는데 공소 결정을 먼저 보십시다. 뒷페이지 넘겨서요. 공수기가 결정. 자, 바로 나오죠. 결정하고 판결하고 뭘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변론을, 특히 구두변론을 여나 안 여나, 그지? 간단한 사안은 변론을 안 열어도 되니까 공사 결정 사유로 해놨겠고,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판단이 가능한 거겠죠. 공사 결정 사유들은. 그래서 복잡해서 검사한테 물어보거나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은, 변론을 열어봐야 될 사항은 공사 판결 사유로 법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공사 결정. 1항, 다음의 경우는 결정으로 공소를 이어가야 된다. 1호, 공소가 취소됐을 때, 취, 동그라미 때도 그 돼 있죠? 취. 검사가 공소 제기해놓고, 이 공소해놓은 게, 아이고, 잘못됐구나. 이랬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공소 취소 안 하면 무슨 재판 받을까요? 잘못 기소됐으면? 무죄 판결 받겠지. 예. 근데 검사가 무죄 판결 받으면 자기의 크리에의 크다란 흠이죠.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자기가 잘못 기소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무죄 판결 기소해놓고 보니까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 그래서 진범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안하죠. 그래서 공소 취소합니다. 미안하다, 공소 취소한다.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검사가 뒤늦게 봐주려고 할 때, 처음에 이놈이 딱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기소유예로 봐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소유예로 봐줬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서로 뭐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기소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얘가 아주 딱해. 얘를 교도소 몇 개로 잡아놓으면 집에 뭐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뭐 돌볼 사람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검사가 공소 취소해서 봐준단 말이야. 뒤늦게 공소 취소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뒤늦게 봐주려고 기소유예할 사항인 것을 뭐 밝혔다 이러면 공소 취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소 취소.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호. 피고인의 사망하거나 피고인의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해산됐을 때 얘기인데요. 재판받던 피고인이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 특히 노인인 피고인들은 뭐 자주 자살해보죠. 그러면 뭐 불행이지만 판사는 되게 좋죠. 공사 결정으로 사건 하나 끝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망 확인서만 오면 뭐 검사 안 불러봐도 되니까 공사 결정 사유를 해놨어요. 그다음 3호는 이제 지금은 당장 모르는데 같은 사건이 수개 법원이 기소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관할의 기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관할의 경합 경자에만 동원해놓고요. 그래서 그 한 개 사건이 여러 법원이 기소되면 먼저 기소한 법원이 재판하고 늦게 기소된 법원은 재판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늦게 기소된 법원은 공사 결정을 하고 끝냅니다. 이거 먼저 기소된 법원에서 재판하시고 우리는 뭐 그쪽에서 하시고 우리는 그만둘게요. 이게 공소 결정이야. 그 다음에 4호, 공소장에 기소된 사실이 진실을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데 검사가 한 말이 다 맞아.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딱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범죄가 안 돼. 이러면은 그냥 공사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취사 경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취사 경범. 국립공원에서 고기 구워먹던가 취사하면 경범죄로 처벌되죠.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취사 경범. 근데 그런 것까지 처벌하면 치사하지, 그지? 치사하니까. 기각해달라. 공사 결정해달라. 취사 경범.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래서 공사 결정 나면 검사가 공소 취소를 했거나 피고인의 사망했다고 공사가 결정을 하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판사 기분이 되게 좋지. 자기는 어차피 건수대로 돈을 먹는 게 아니잖아. 분할되어 있는 사건을 빨리 재판하고, 그지? 그걸대로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 일거리 주는 게 기분이 좋잖아, 암만 해도. 판결만 쓸 걸 덜 쓰니까. 어차피 사건은 해결됐고,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 다 끝났고. 그래서 공사 결정하고 나면 판사가 휘파람 시집으면서 야, 골프나 치러 갈까? 이러고 이제 사건 끝냈으니까 한 시간 일찍 끝났네? 예, 오늘 놀러 갈까?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지? 근데 검사가 공소 취소해놓고는 판사가 골프 치러 가려고 이제 차에 트렁크에 골프 채 싣고 있는데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판사님 지난번 공소 취소한 거 제가 잘못했는데요 다시 재판해 주세요 이러면은 판사 얼굴이 어떻게 돼? 이런 개씨 왜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짜증 부릴 거 아니야 사람이면. 자, 그래서 제안을 해놨어요. 제안을 그게 329조에 나옵니다. 329조 공소 취소와
제기소 금지예요. 제기소 금지. 제기소 금지. 그래서 검사가 공소 취소했다가 판사가 공소 결정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기소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보통 예외가 하나 있긴 있죠. 자, 일단 봐볼까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결정이 확정된 때는 공소취소 후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하나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새로 증거가 발견된 때만 한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도범인 줄 알고 잡았다 기소했다가 절도범이 아니다. 진범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소취소했단 말이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절도범이 이놈이 맞아. 공범이 둘이. 다시 기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 된단 말이야. 네? 그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치? 그래서 재기소가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공소 취소 하나 하지 않고요. 형사소송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친고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고소 취소하잖아? 그럼 다시 고소 못해요. 폭행당했을 때 때려가지고 배상 뭐 돈 줄 테니까 피해 배상할 테니까 저기 처벌 불응 의사 표시해 달라 그래요. 처벌 불응 의사 표시하고 이 새끼가 약속한 돈을 안 줘. 그럼 다시 고소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딱 한 번만 고소하고 고소 취소가 있으면 땡이에요. 상소했다가 상소 취하잖아. 다시 상소가 안 돼. 예. 형사 절차는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가 공소했다가 공소 취소하면 다시 공소가 안 되는데 이런 예외 하나만 딱 있단 말이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 가능합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는 공소기각 판결로 가보죠. 앞 페이지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앞 페이지로 공소기각 판결. 공소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 1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재판권. 재판권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외교 사절입니다. 응? 얼굴 시커멓게 생긴 놈이 뭔가 훔쳐가서 그래서 잡고 보니까 나이지리아 공화국 외교 사절의 뭐 대사관의 대사의 아들이야. 그러면 외교 추방 명령을 내리지 그 놈을 잡아서 우리나라 재판에 기소해서 우리나라 법에 기소해서 형사 처벌이 안 돼요. 외교 사절들은 서로 형사 재판권을 면제해놨기 때문에 뭐 음주운전했는데 자꾸 보니까 중국 대사야.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냥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나라 형사 문제가 못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기소해서 뒤늦게 판사가 재판 과정에 알았으면 공소가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공소 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서 잡아놓고 기소를 해서 재판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 법원하고 군사 법원은 재판권 문제가 돼요. 관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군사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재판권이 없어요. 공사 판결하고 넘겨야 돼.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달아놓으세요. 아주 많이 써요. 공소제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 자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의 고소가 없을 때입니다. 친고죄의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한 경우에요. 친고죄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한 경우인데 자 미리 보십시다.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자. 이 책 몇 페이지 있나. 친고죄가 먼저 아나? 에? 어디서 좀 들어봤어? 뭐라고? 이렇게 뭐? 뭘 해? 이렇게 뭐? 신고가 아니고 고소. 신고하고 고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 46페이지 있어요. 46페이지. 이걸 한번 봐보자. 46페이지 펴봐. 46페이지 밑에 참고 박스 가십시오. 가면 친고죄 1번 나오고 2번 반의사 불벌죄 나오지 그지? 이 기초 개념을 알아야 돼요.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가 친히 몸소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지.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읽어보죠.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에서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이다. 경미한 범죄이거나 피해자 명예보호 또는 친족간의 정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1번 친고절대 친고죄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상대 친고죄 있는데 그 상대 친고죄 나중에 보고요. 먼저 절대 친고죄 봐보죠. 범행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성질로 인하여 친고죄로 규정된 경우이다. 첫 번째 사, 이제 그 줄 쭉 쳐라. 사자 명예손죄부터 사자 명예손죄. 요 사자는 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라이언이 아니고. 그래서 길게 발음해야 되죠. 라이언은 짧게 발음해야 되지. 사자. 이거는 죽은 사람이니까 사자. 사자 명예손죄. 모욕죄. 욕하면 처벌돼요. 어? 최근에 네가 순실이야 이랬다고 벌금 30만 원 맞은 사람이 있어요. 모욕죄. 그 다음에 비밀침해죄.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누설죄. 요 네 개인데요. 형법에서 공부하시면 더 할 거예요. 아마 더 할 건데 일단 형소법에서는 요 네 개만 보시고 그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사자미선죄 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욕죄 모 동그라미. 모욕죄 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밀침해죄 비 동그라미. 업무상 비밀 누설죄 누 동그라미. 그러면 싸모 비누가 되죠. 싸모 비누. 싸모님 비누 훔쳐가면 싸모님이 고소해야 처벌해. 싸모 비누.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왜 정반대되는 현상이냐.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그 처벌이 안 되죠. 그죠?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하죠. 이게 친고죄입니다. 네. 반의사불벌죄는 반대 의사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소 없더라도 처벌합니다. 처벌하고 반대 의사가 있으면 반대하면 그때 처벌을 안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소 안 해도 알아도 수사하고 재판한단 말이야. 하고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 안 하면 수사 재판을 못해. 원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안 해도 수사 처벌을 하는데 피해자가 충분히 배상을 받고 사과를 받아서 반대 의사가 표시가 되면 그때 처벌을 멈춥니다. 그래서 정반대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렇게 외울게요.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등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해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다음 형법상 더 할 수 있는데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뭐 치상죄, 중과실치상죄 있는데 형법에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부정수배 발행죄 이거 하나만. 그래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부정수배 발행 이것만 형사소송에서 법에서 쓰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자, 그래서 명예훼손하고 사자 명예훼손하고 잘 구별하세요. 이거는 형사법 문제가 돼요. 죽은 사람이 명예훼손했으면 친고죄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명예훼손했으면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냥 반의사불벌죄예요. 그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죽은 사람은 자기가 말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후손이 와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죽은 사람 말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처벌되고, 산 사람은 산 사람 명의로 해서는 큰 문제죠. 그래서 처벌하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것만 일단 알고 나머지는 다시 공부할 때 하고요. 자, 그래서 요 2호가 바로 그거죠. 친고죄의 경우에 사자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라든가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게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뭐 인터넷에 댓글 달리고 하면 다 모욕죄로 다 기소를 하죠. 고소를 하죠. 여기 친고죄 고소 없이 공소제기하면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해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형법의 규정이죠. 형법 규정 위반하여 공소제기 돼서 무효인대에 해당합니다. 많이 많이 쓰이고요. 그럼 3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 됐을 때 이중기소죠. 같은 법원에 똑같은 사건이 이중기소 됐을 때 이중기소된 사건을 공소 판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소된 사건하고 지금 기소하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냐 검사 불러다가 변론을 해봐요.
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4호. 아까 우리가 봤죠. 공소 취소하게 되면 재기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외가 뭐였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그런 예외 외에는 안 되는데 그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 제기되면 이번에는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처음에 검사 공소 취소했으면 공사 결정하죠. 그죠? 공사 결정하는데 공사 결정이 나고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또 기소하면 이 두 번째 기소를 공사 판결한단 말이야. 공사 판결. 그 다음에 5호 고소에서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 바로 친고죄를 말합니다. 친고죄 써놓으세요. 초보자들은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2호 아까 한 거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친고죄에 고소 없이 공소 제기된 경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친고죄인데 처음부터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하면 2호에서 공사 판결을 받아요. 근데 고소를 받고 공소 제기했다가 중간에 피해자 고소 취소하면 5호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야. 뒤늦게 고소 취소가 있는데. 그 다음 6호 피해자 명세한 회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이게 뭐죠? 피해자의 명시한 회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여기 바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초보자들은 반의사 불벌죄. 위에는 친고죄고요.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대가 의사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범죄단 말이죠.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처리했는데 고소 취소라는 거죠. 친고죄하고 같아요. 이 경우에 공소기가 판결합니다. 공소 판결. 자, 그래서 이거 공사 판결 사유 외우는 방법. 줄친 거 한번 또 동그라미 쭉 쳐보죠. 말이 별로 잘 안 돼요. 재무다취 고처. 내 처음에 외울 때 재무다리 다 치우고 고쳐 뭐 이렇게 외우다가 근데 되게 쉬워졌어요. 재판이 모여니까 다 치우고 고쳐 이러면 되게 쉬워요. 재판이 모여니까 다 치우고 고쳐 그러면 공사 판결을 합니다. 재판이 모여니까 다 치우고 고쳐 이거를 하면 이제 노량진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전통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뭐 제발 고기 절반으로 외우라고 뭐 제발 뭐 고기 절반 뭐 뒤죽박죽 외우는데 외우는 게 초점이 아니고 이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 내용을 기억해야 돼. 내용을 내용을 기억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두 문자를 따더라도 외우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우려면 이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예요. 문장 따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이 문장을 쭉쭉쭉 다 외워야 돼요. 계속 쓰이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면소 판결 사유, 공사 판결 사유, 공사 결정 사유를 다음 강의 시간 때까지 다 외워오세요. 면소 판결 사유 뭐야? 그러면 확사 공개다. 그것만 외워서는 안 되고 확사 판결은 확이 뭐야? 그럴 때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가 뭐야? 그러면 사면 있는 경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형사소송이 구구단이야. 수학 잘하려면 구구단 못하면 곱셈 빨리 안 떠오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이쪽으로 가거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버벅거리면 이게 뭐 어디 있더라 이래 버벅거리면 책 읽기 싫어져요. 그래서 자동화되도록 최소한 한 번 10번 정도는 입에 눈으로 외우지 말고 소리 내서 10번 정도 읽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다음 주에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뭘로 맞는다? 마이크를 마주쳐. 자, 연습해보자. 연습해봐요. 형식 재판, 다시 실제 재판 있고. 자, 형식 재판 어떤 것이 있어? 네 가지.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공사 판결, 공사 결정, 실제 재판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 중에 기판력 있는 게 어느 거라고? 일사부재 효력 있는 게 어느 거라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세 가지. 그치? 나머지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또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자, 과달에는 몇 개가 있다고? 세 개. 토지,
사물 신급. 그지? 묘사한 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확사 공개. 빨리 컨닝해. 확사 공개. 공사의 판결 사유는 재판이 모여니까 다 치우고죠. 재무 다 치우고죠. 공사의 결정 사유는 어? 취사 경법. 취사 경법. 자, 그래서 요거 형식 재판 사유가 총 몇 개예요? 형식 재판 사유가 세 개, 일곱 개, 아니 요렇게 열 개, 일곱 개잖아. 여섯 개, 네 개, 열 개, 일곱 개지, 그지? 열일곱 개의 형식 재판 사유가 뭐냐? 요놈이 바로 소송 조건입니다. 소송 조건. 얘네들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안 들어가. 유죄, 무죄 판단은 고사하더라도 소송 자체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소송 조건이라는 걸 잘 기억했어야 돼요. 특히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요놈이야, 요놈. 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관하여 무효인데 늘 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늘 써요. 자, 그래서 소조건, 관할 위반, 판결, 토지, 사물, 신급, 면소 판결, 확사 공개, 공사 판결, 재무 다치 고처, 공사 결정, 취사 경범. 이렇게 다 외워놓으시고 이것도 이야기하고 싶까? 형사법을 잘 아는 유과 습관. 그렇게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뭐 형사법 제 몇 조 몇 조로 돼서 해서 총 한 400조 가까이 있어요. 법학은 조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조문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책에 다 있어요. 그 갈로 안에 제 몇 조로 돼 있죠. 조문이 쭉 있고 요 문구 해석에 대해서 다툼 있을 때 다툼 있을 때 요 해석을 둘러싸고 학자들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학설이라고 그래요. 학설. 그래서 다수학자들이 주장한 걸 다수설이라고 그러고 소수학자들이 주장한 걸 소수설이라고 그러는데 책에는 다수설로 돼 있어요. 주로 소설은 잘 안 소수설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무슨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수 중에 아주 많은 다수설을 통설이라고 합니다. 통설. 통용하는 학설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해석한 게 있는데 그걸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 판례하고 통설이 서로 충돌이 많이 돼요. 학자들하고 대법원이 보는 거는 관점이 다르거든. 그렇게 충돌이 되면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특히 판사 전부 다 모여서 판결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이건 항상 시험 문제예요. 1년에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오고 형사법은 거의 한두 개 정도 안 나오는 밖에 안 돼. 형법에서 전원합의체 판례가 1년에 한 네 다섯 개 나오거든. 전원합의체 판례 나온 거는 항상 시험 문제야. 형법 같은데. 그래서 판시한 예야. 판시한 예. 판시한 예고 통설하고 다르고. 그래서 출발이 일단 조문 문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조문 문구 어떻게 됐나. 여기서 출발한다고. 제일 먼저. 그래서 조문에 출발해서 조문을 마무리한다. 조문을 제가 프린트를 하거나 뭐 지금 거의 완성돼서 그래서 그거는 뭐 무료로 나눠줄까 싶어. 그리고 형법 조문도 같이 볼 거니까 제일 좋은 요약집이에요. 제일 좋은 마지막 정리집이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자주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이게 뭐지라고 표시만 해두고 넘어가. 혼자 공부할 때라도 일주일에 쌤이 한 번 오니까 중간에 뭐 복습한다든지 다른 거 하다가 의심이 나면 포스트잇을 꽂아놓고 그 네이버에 찾거나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지식인데 해봐요. 그 설명 봐도 설명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넘기는 것들을 하고요. 또 다 넘겨버리면 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알 수 있을 만큼만은 의무를 갖대. 끝까지 한 80% 만족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라. 그다음에 암기해라.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꼭 와서 질문하는 새끼가 내가 괘씸하다는 새끼가 있는데 꼭 하는 새끼가 있어. 암만 내가 이런 소리 해도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런 새끼가 있어. 야 이씨 암기할 것 같으면 내가 강의 왜 하고 왜 묻냐 새끼야. 그냥 연차 봐야지.
이거 그냥 암기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새끼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말이.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되지. 왜 암기해야 돼 이렇게 묻냐고. 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원리들이 있어 항상. 그래서 왜라는 의문. 왜 그랬을까? 왜 형사성법을 만들었을까? 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왜 형법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을까? 왜 형사절차라는 게 있을까? 왜 경찰하고 검사가 다를까? 왜 재무법칙을 만들었으면 왜 위법배제법칙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 그 근본은 모두 작고 왜 그렇죠? 왜 피자는 수사절을 일람등사 못하고 피곤이 되면 수사절을 일람등사를 할 수 있을까요? 수사는 어린애 같은 질문들을 해야 돼. 그게 멈추면 그냥 암기 기계밖에 안 되는 거야. 머릿속에 왔다가 남는 거는 암기를 하고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왜라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꾸 활성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것도 생각이 돼요. 처음 보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두드려 맞출 수 있게 돼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공부가 진짜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속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6번에 나오는데 그 왜라는 문제 충돌이 되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책에나 설명이 안 돼 있거든. 그런 사람은 내가 해보면 빨리 돼. 굉장히 빨리 돼. 시험에 질문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이상한 걸 물어 이 새끼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모의사 점수 나오고 보고 얘는 이거 포기하고 저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항상 있어 보면. 근데 발표 날 보면 그 새끼 시험이 뚝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 감각은 왜 달라? 근데 그 과정이 걔는 공부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지. 똑같이 뭐 이해는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더 외웠던 거야. 하나라도 물음으로써 더 외웠던 거야. 공부가 더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본 거는 안 잊어버리거든. 그지? 그리고 4, 5가 뭐 같은 건데 뭐 2번도 그러네. 처음부터 알려가지고 뭐 다 알려지 않는다. 뭐 버려야 산다 이거.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한 80%만 만족하면 돼요. 80% 정도만. 100% 하다가는 0점에서 50점 올리기는 금방 쉬워. 한번 보면 50점 팍 올라가잖아. 근데 50점에서 60점 내기는 이제 어렵게 시작해요. 60점, 80점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 몇 배 노력해서 올라간다고. 근데 하물며 80에서 100 올리려면 100이나 90 올리려면 무진장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각 과목에 골고루 배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한 파트도 한 80%만 자기 걸로 만들고 나머지는 내가 뭐 찍어서 한번 해보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오래가요. 내가 나 스스로도 많이 시험에 실패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 알려고 다 알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게 항상 실패 원인이었어. 100%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또 반복이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그냥 생기지는 않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뭐 낯선 데 와서 낯선 거 보니까 어리버리하니까 얼굴 표정 자체, 눈 자체가 자신감이어서 멍청한데 그러더라도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선생님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내가 잘못 모르는 게 내가 마치 내 잘못이냐 쭈그러들어 질문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모르는 걸 당당하게 나는 뭘 알고 뭘 모르겠으니까 뭘 설명해 내라. 선생님 나한테 이거 설명해 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 과정에서 또 공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추워서 안 되겠다. 가자고 다음 주에 이제 진도를 나가자.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다.